근관치료의 키포인트는 근관치료를 완벽하게 하는 것보다는 실패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남 누덴플러스 치과 신동렬입니다. 이번 웨미나의 제목은 나의 근관치료 프로토콜입니다. 제가 근관치료하는 프로토콜 그대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문진 및 환자 설명 그리고 마취까지 포함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와동 형성, 근관 성형 그리고 근관 충전까지 제가 사용하고 있는 재료와 기구들의 사용 방법을 상세히 선생님들께 전달할 예정입니다. 근관치료의 키포인트는 근관치료를 완벽하게 하는 것보다는 실패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관장이나 에피칼 사이즈 이런 것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근관을 찾는 것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관치료의 첫 단추는 와동 형성이고 와동 형성 후에 모든 근관을 찾은 후 글라이드 패스를 얻게 된다면 근관치료의 90% 이상은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근관치료의 매력은 보철치료처럼 외부 조력자가 필요하거나 수술처럼 환자의 컨디션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술자의 능력과 환자의 해부학적 구조에 의해 결과가 만들어진다는 것이 저에게 매우 큰 매력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7월 27일 수요일 저녁 8시 2시간 동안 선생님들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